자, 여러분 지금 운명의 순간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심은땡 선수가 입술로 지금 최대 중량 역전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아 입술로 이걸로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오케이, 아무튼 네, 15kg 양쪽에 그리고 몸무게 20kg 약 20kg라고 가정을 하고 50kg로 내가 50kg 한다고? 조금씩 올려보시죠. 횟수는 10개 네. 정도로 한번 시도해볼게요. 10회. 좋아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힙스러스트 둥근 운동을 하실 때 우리도 둥근이 많이 떡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근육 자체가 그러면 수축이랑 이제 이완이 또 잘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마구리 끼우는 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마구리 끼우는 거 중요합니다. 네, 마구리예요. 아, 마구리 무게 한 100g 정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50.02. 네. 아니죠, 50.2죠. 네. 50.2. 괜히 긴장되고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겠지. 바로서 바늘을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호흡 가득 들여마시고 코어를 딱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갑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밀어. 오케이. 자, 다리 위치 괜찮아요? 엉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몸쪽으로 당겨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셋. 컴온. 네. 좋아요. 다섯. 마지막. 오케이. 좋아. 다섯. 너무 좋아. 자, 여섯. 오케이, 일곱, 컴온! 오케이, 스윙 오라이트, 투, 컴온!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오케이, 나이스! 아, 진짜, 이렇게 좋습니다. 웃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50kg씩 10회를 반복을 했습니다. 힘들다! 와, 엉덩이 지금 바닥에 못 앉아있어. 20kg 도전? 네, 도전. 20kg 도전? 도전! 도전! 주세요! 뽑아 주세요! 오늘 세팅을 기대해주세요. 세팅 빠르게 해주세요. 마구리 끼워주세요. 자, 여러분 마구리 끼워주는 남자 마키. 괜찮은데요? 60kg 세팅이 됐습니다. 자, 50kg로 10회 정도를 반복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 2분 정도를 쉬고 네, 진행을 할 텐데요. 진짜 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60kg로 힙스러스트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60kg 들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체중이 몇 kg죠?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51.9kg였습니다. 51.9kg인데 자, 이게 지금 체중 넘었네요? 본인의 체중보다 지금 높은 지금 그 바벨을 이렇게 지금 엉덩이의 힘만으로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 골반을 이용해서 들어올린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분, 운동은 항상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게를 칠 때도 안전하게, 자세를 잡을 때도 안전하게, 항상 부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이씨. 자, 그럼 한번 준비해볼게요. 시작! 갑니다. 우와! 오! 자, 8, 8.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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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렇지. 9. 그렇지. 10. 오.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숫자를 세가면서 한다. 굉장히 가볍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본인 무게가 아니에요. 진짜 화가 납니다, 이거. 자, 우리 그러면 두께를 올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네, 컨텐츠 분량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70 갔죠? 네. 자, 그리고 사실 아까처럼 우리 팔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 팁이 있는데 이거 쭉 펴보세요. 팔 쭉 펴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윗팔뼈만 이렇게 돌려주면 광대가 잠겨요, 우리. 네. 이 상태에서 우리 바벨을 고정하고 한다? 조금 더 힘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동덕여자대학교 심은땡. 네, 물 한 잔 마시고 옵니다. 저 견디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자, 5kg씩 올렸어요 지금. 자, 동덕이 이제 그 심을 때 70kg. 컴온! 자, 마키랑 마구리 끼워주는 남자. 동덕여자 대학교 10월 때 70kg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들어 올릴 때 꼭 호흡 가득 들여 마시고 고강 잡고 올릴 거야. 허리 다쳐. 알았죠? 할 수 있어. 아, 뭔가 무거워요. 할 수 있어. 아, 지금 매니저님이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아, 그죠? 그게 사과의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응원의 의미인지. 호흡 들여 마셔! 메인광 좀 가려도 좋아! 웃지 마! 운동하는 데 웃지 마! 운동하는 데 어떻게 웃어? 운동하는 데 어떻게 웃는 거지? 운동하는 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청스러운 바벨을 욕보이지 마라. 돌릴게요. 하나, 둘, 셋!
좋아, 우와, 좋아. 좋아, 호흡 들어가죠. 밀어. 하나, 둘, 셋, 우와. 말하지 마, 내가 줄게. 10, 그렇지. 7, 끝까지. 그렇지. 8, 5, 9, 9, 그렇지. 밀어, 뱅지고, 뱅지고. 바로 이게 바로 원효대사 썩음물 루틴이라고 합니다. 원효대사 썩음물 루틴. 80kg를 늘었어요 방금. 80kg예요 이거. 제가 그라시고 10kg 더 올렸어요 제가. 이게 바로 원효대사 썩음물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근데 지금 80kg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솔직히 더 올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엉덩이에 온전히 힘이 몰리는지 것도 중요한 거야. 60kg에서 계속 전반적으로 엉덩이에 무게가 얹어지고 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무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60kg도 약간 무게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운동이긴 해요. 와. 왜 우리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거든 우리. 아 이번에는 안전하게 80kg를 밴드를 끼고 할게요. 와, 안전하게보다는 강도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거.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그때 상대 측정했잖아요. 중량 운동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와요. 아, 바로 끌어오르는 중력이라고. 아 뿌듯하다. 아 이거 힘들겠다. 예나랑이랑 친해지면서 중량을 가까이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바벨을 가까이 하는 거지. 와 저 할 수 있겠죠? 아 또 80이라고 지금 알게 되니까 더 무거워요. 자 이게 바로 원효대사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자 올릴 때는 호흡 가득 들이마시고 부포 딱 잠그고 하나씩 코어 잠그고 Do it. Come on. Yeah. Yeah. Okay. 아, 웃지 마! 밀어! 하나, 둘, 베이 가지고, 셋, 코어 잡고, 넷, 코어 잡고, 엉덩이 힘차게, 다섯, 여섯, 광대 좀 잡고, 윗팔 돌려서, 일곱, 여덟, 힘차다, 힘차다, 아홉, 무릎 벌려, 무릎 벌려, 열, 예! 이지! 이지!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이지! 끝내시면 안 됩니까 이제? 목이 아프네요. 90 한번 가시죠. 90 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90 갈 수 있겠습니까? 가시죠! 아 바로 100kg을 추가해서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막기나 마무리 끼는 남자 계란님. 네? 제가 운동을 좀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이 중량 운동에 대해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힘든 거죠? 있죠? 힘 곱하기 속도가 뭡니까? 파워예요, 파워. 그렇죠. 사실 이 우리 리프팅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량을 다룰 때는 더 올바른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 몸에 텐션이 풀리게 되면 허리가 다칠 수가 있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하나, 둘 하면서 하면 그 말이 되나? 아, 엉덩이 아파. 엉덩이에 대해서 돼요. 네, 약 5kg씩을 증가시킨 상태. 지금 90kg. 여러분, 피지컬 갤러리 아니에요. 피지컬 갤러리 아니에요. 네, 들 수 있을까? 눈에서 지금 복기가 통과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호흡 가득 들어가죠. 둥둥 말려요? 둥둥은 텐션 들어옵니까? 네. Here we go! 손을 잡고 들어야 되나요, 무조건? 아니죠. 예, 뭐. 네. 일단은 뭐, 근데 기성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나갑니다. 호흡 들어가세요. 배 깜짝 밀어.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섯, 여섯, 컴온. 일곱, 여덟. 흔들린다, 흔들린다. 아홉, 넷, 그만. 그래. 자, 여러분. 알몸을 다 키워야겠네요, 이거.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해요. 와, 100kg로 거의. 진짜 100이야? 100kg 진짜 100이야? 진짜?